안녕하십니까. 이찬훈의 팬 이찬훈입니다. 그는 목소리가 좋다. 이찬훈의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업데이트는 유튜브에서 샘뉴스를 검색하십시오. 너와 내가 이찬훈을 응원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로트의 신흥 강자 가수 이찬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찬훈이 참여한 꼰대 인턴 두 번째 OST 다 음원으로 발매된다.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은 따스한 위로곡이다. 곡은 고급스러운 바이올린 선율의 전주로 시작해 말하듯이 담백한 이찬훈의 보컬로 이어진다. 꼰대 인턴 OST 두 번째 주자로 출격한 이찬훈은 TVCHOSUN 미스터트롯에서 진도배기, 울긴 왜 울어, 따플 등 정통 트로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영광의 미, 메이를 차지한 후 찬도배기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훈의 생애 첫 OST 넘버 시절이면 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라는 불가용어에서 곡 제목을 따왔다. 여기에 14인조 리얼 스트링이 훈련구에 몰아치는 보컬을 웅장하게 감싸며 시청자들의 귓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명타겟 진이야 작곡가인 플레이 사운드의 알고보니 혼수 상태와 김지환이 위기트 앞에 이찬훈의 아름다운 이로가를 탄생시켰으며 코러스 김연아, 기타 이성열, 베이스 이한결, 드럼 임정민, 바이올린 심상원, 융스트링 등 국내 최고의 세션들이 힘을 보탰다. 영탁 이찬훈 김희재 꼰대 인턴 OST 영광, 연기도 하고파. 영탁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최대한 즐겁게 즐기다 가겠다고 큰소리로 인사했다. 이찬훈은 오늘 발표된 OST 시절 인연으로 돌아온 이찬훈이다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영탁은 소감을 묻자 개인적으로 특별 출연으로 연기까지 참여해 영광스럽다. 즐겁게 임하고 있으니 기대해달라. 작품도 정말 재밌게 시청하고 있다며 OST에 오랜만에 참여했다. 트로트가 드라마와 어울려 기쁘다. 가수로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다. 찬원이의 OST에도 큰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찬원은 태어나 처음으로 OST에 참여했다며 저의 엄마가 저를 드라마에서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김희재는 정말 뜻깊은 자리다. 저도 OST에 처음 참여한다.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해 박수를 자아냈다. 28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카페 바이산에서 MBC 서울시 성동구 카페 바이산에서 MBC 수목 드라마 꼰대 인턴 극본 신소라 연출 남성호 제작 스튜디오 힘 촬영 현장 공개 및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남성호 PD를 비롯해 배우 박혜진, 한지은, 박기웅이 참석했다. 꼰대 인턴은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직원으로 맡게 된 남자의 통쾌한 갑을체인지 복수극이자 시니어 인턴의 잔, 포빌터사, 수기를 그린 코믹 오피스물. 방송 첫 주부터 수목극 1위, 뉴스 화제성 2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리슨코리아 전국 기준 평균 6%대를 훌쩍 넘기고 있으며 수도권 가구 기준 6회 7.0%를 찍어 순자에 올랐다. 특히 박혜진이 강아지를 살리는 애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8.3%까지 치솟았다. 이날 기자간담회 말미에 현장에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최근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가수 영탁, 이찬원, 김희재가 깜짝 등장했기 때문. 앞서 영탁의 꼰대라데, 이찬원의 시절 인연이 꼰대 인턴의 OST로 공개됐으며 김희재가 세 번째 가창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스터트롯 이찬원 1996년 올해 나이 25세로 고향은 경북 상주시 화동면이며 눈웃음이 매력적인 참가자인데요. 대구 조영남, 찬토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20년째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걷는 실력자입니다. 이찬원 키 176cm, 몸무게 62kg, 학력은 대구 경원고등학교를 나와 현재는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로 학번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학생 회장 출신이라고 하죠. 울긴 왜 울어, 3주간의 보리고개. 3회가 끝난 직후부터 6회 시작 전까지는 정말이지 힘들었던 시기다. 4회 말미 5회 예고편에서 짧게 등장한 이찬원의 울긴 왜 울어 무대 예고는 5회 말미 6회 예고에 또다시 등장했다. 리액션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기였지만 방송 녹화 시점과 이찬원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말을 타고 치명적인 표정을 짓는 오프닝, 사투리 섞인 리액션 멘트, 유소년부의 베개 싸움을 말리다 포기하는 모습 등이 분량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찬원의 인생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갔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찬원이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출연한 SBS 스타킹과 전국 노래자랑 영상이 공개되며 그가 왜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걸어왔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송내 선생님 앞에서도 떨지 않으며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이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동은 원 없이 찬란하게 비치겠다는 이름의 뜻을 얻었다. 특히 스타킹에서는 질러보이라는 별명으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데 오히려 성장하며 과거보다 얌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찬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미 밑줄 우은 밑줄 센의 인 이유는 지난해 2월 방송된 전국노래자랑 경북 상주편에서 유진아의 미운 사내로 최우 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원래 아이디는 자신의 이름을 딴찬 밑줄원 밑줄리였다. 사랑하는 외할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자랑, 이찬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노래를 시작한. 이찬원은 전국노래자랑과 가요 남인수의 청춘고백, 현인의 꿈속의 사랑, 곡이 총 4곡을 부르고 최우 수상을 받았다. 이후 홍진영이 진행한 트로트 오디션 홍디션에 출연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뽑히진 못했다. 당시 이찬원은 검정 재킷에 두꺼운 넥타이를 메고 용두산 엘레지를 열창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이 직접 올린 노래방 영상들 역시 그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심지어 노래방의 음향이 2,000원의 성량을 감당하지 못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2,000원은 특유의 예의 바른 인사와 오른손을 이용한 화려한 제스처, 예의 바른 인사와 오른손을 이용한 화려한 제스처, 언제 어디서든 잃지 않을 이용한 화려한 제스처, 언제 어디서든 잃지 않는 미소로 자신의 매력을 뽐냈다. 트로트 가수에게 행사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스케줄이다. 정식으로 데뷔한 가수가 아닌 대학생이었던 이찬원은 전국노래자랑 방송 3개월 후인 5월 이찬원은 외할머니를 위해 제16회 화동연민 화합 한마당 잔치에서 축하 공연을 펼쳤다. 간주에 추임새를 넣고 중간중간 멘트를 넣으며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모습에 간주의 지배자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3주가 드디어 흐른 후 2월 6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6회에서는 일명 흑임자 마카롱 의상을 입고 나훈의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이찬원은 안성훈을 상대로 펼친 1대1 데스매치 미션에서 10대1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특유의 꺾기 창법이 제대로 드러난 울긴 왜 울어 무대에서는 경연이 아닌 공연처럼 무대를 즐기는 이찬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처럼 수수한 얼굴에 반전미 넘치는 창법과 제스처는 울긴 왜 울어를 더욱 완벽한 무대로 만들었다.